자, 어타믹 폼팩터가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FJ는 인테그레이션의 DV, 된 요게 셀이죠, 그죠? 셀. 셀에서 그 전자밀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따라서 그 엑스포넨셜의 임의의 공간에서 그 다음에 G라는 것이 리시프로컬 래티스 벡터 G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좀 이따 리시프로컬 래티스 벡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에 자세히 이제 볼라 그러는데, 요식을 가지고 요식을 몇 가지 가정으로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는데, 자, 다시 쓰겠습니다. FJ는 인테그레이션의 DV의 NJ의 R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의 G의 R입니다. 얘는 G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리시프로컬 래티스 벡터입니다. 일단 요거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G는 U1의 B1, U2의 B2, 플러스 U3의 B3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B1, B2, B3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A1의 A2, A3 그다음에 이거는 A2 A3. 이런 식으로 B2는 A2에 A3 곱하기 A1, A3 곱하기 A1, 그다음 B3는 A3에 A1 곱하기 A2가 되고 A1 곱하기 A2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U1, U2, U3는 정수. 그래야 되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리시프로컬 래티스 벡터가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A1, A2, A3가 눈으로 보이는 셀의 그 우리가 프리미티브 벡터라 그래서 이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래티스 표현할 수 있는 공간상의 벡터고, 이거를 리시프로컬 래티스 벡터는 우리가 K 스페이스 상에서 얘기합니다. K 스페이스 웨이브가 진행하는 공간에서 얘기하는 래티스 벡터거든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냐면, 어떤 임의의 G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G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U1, U2, U3에 해당되는 U1, U2, U3에 주어진 하나의 G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R을, R이, 이런 식으로 R 벡터가 주어져 있고, 이 R 벡터 사이에 각이 알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알파로 됐으면 어떤 G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얘는 기본적으로 X-ray 빔이 들어와서 나가는 그냥 빔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방향인데, 그 G 벡터라는 것을 이제 하나를 우리 U1, U2, U3가 어떤 정수로 주어져 있다 가정하고,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이 알파란 값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면 우리가 GR이란 것은 GR 코사인 알파가 되죠. 알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볼륨은 기본적으로 구면 좌표계로 생각해 보면 FJ는 요게 DV란 것은 여러분 알지만 R 제곱 사인 알파의 D 알파, D 알파의 D 파이. 요게 볼륨이죠, 그죠? 그 다음에 DR. 그랬을 수 있죠? 여러분, 그 구면좌표계에서 볼륨은 알파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알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면좌표계에서 세타로 표현하는 거 있죠? 세타 표현하는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냐면 구면좌표계에서 공간에서 이 세타일 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파이입니다. 파이인데, 이렇게 구면좌표계에서 이 볼륨은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D R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G축 방향, 하나의 리시프로컬 래티스 벡터에 G를 이제 극으로 놔두고, 여기 세타로 두고 알파로 두고 해보면 R 제곱 사인 알파, D 알파, D 파이, D R 이렇게 되죠. 요거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수박 그
시범적으로 잘라 먹을 때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 수박 열어 있으면 여기서 다시 그릴게요. 열어 있을 때 여기 이제 이게 R이고 세트하고 파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DR R 플러스 DR이고 D세타면 D세타 D세타 이렇게 되고 D파이 여기 파이가 이만큼 도는 거죠. 돌아서 D파이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DR이고 그다음 여기는 R D 파이가 되고 R 사인 파이에 D 파이가 되고 잠깐만요 R D 파이 R D 파이고 그다음 여기는 R 사인 세타 D 파이 R 사인 세타 D 파이 R 사인 세타 D 파이고 D파이가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고 요 길이가 R D 세타입니다. 여기 이제 볼륨이 있거든요. 보면 R이고 R DR R D 세타니 세타에서 세타 플러스 D 세타니 그래 좀 돌아가죠, 그죠? 조그만 옆에 곡면이 있는 네모인데 얘를 또 파이만 돌리잖아요, 그죠? 파이에서 D파이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과일 가게에서 수박을 잘라 먹을 때그 볼륨 해당되는 게, 요 길이가 DR. 그래서 여기가 R, D세타. 돌아가는 게 R, 사인 세타에 대해서, 요 길이에 대해서 D파이 돌아가면 길이 되니까, 요 조그만, 직류면체는, 볼륨이 R, D세타. R, 사인 세타에 D세타, D파이, DR이 됩니다. 요걸 다 곱을 하면, R 제곱, 사인 세타, 디세타, 디파이의 dr 이래 되기 때문에 이래 되니까 지금 그 극좌표를 g로 표현한 상태에서 보면 이제 요걸 조금 바꿔서 r 제곱 사인 알파의 d 알파의 디파이의 dr에 붙일게요.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 n, r의 exponential, minus i, g, r의 cosine 알파.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sin 알파, d 알파는, 요거는 마이너스의 d, cosine 알파가 됩니다. cosine 알파가 되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면 그 파이는 요 파이는 0에서 2파이죠, 그죠? 0에서 2파이인데 전체적으로 그 구면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보면 2파이 하게 되면 2파이 앞으로 그냥 d파이를 적분하면 2파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dr 나오고 r 제곱이 되고 D의 코사인 알파의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사인 알파라 할게요. 사인 알파의 D 알파의 N R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G R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알파에 대해서 이제 골라서 내면 인테그레이션의 d 알파의 사인 알파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g r의 코사인 알파 요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여기서 알파가 0에서 파이죠, 여러분. 그죠? 알파가 0에서 파이입니다. 세타에 넣는 게 파이 알파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걸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i g r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g r 코사인 알파 하게 되면
이걸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i치에 이걸 이렇게 품으로 하면 되죠, 그죠? 품으로 하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돼, 이렇게 되겠죠. 위에 거 미분하면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 알파에서 미분하면 i, g, r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가 되면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 플러스 되니까 이게 맞죠. 여기, 여기서 0에서 파이 됩니다. 적분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넣으면 i gr에 이제 파이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exponential i gr이고 마이너스에 exponential에 마이너스 i gr입니다. 자, 요거는 요거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요거는 두 배를 넣어주고 2를 곱해를 해주면 2i분의 exponential 하게 되면 두 배에 gr분의 sin의 gr이 됩니다. 그게 이제 유도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파이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파에 대해서 적분을 했으니까 얘를 이제 여기 넣습니다. 여기 딱 넣는 거죠. 그러면 fj는 2파이에 dr에 r제곱에 nr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sin 알파 d 알파 exponential 마이너스 i gr 코사인 알파를 알파에 대해 적분한 것은 그냥 그대로 두 배의 gr에 sin gr이 됩니다. 이래서 요거는 4파이에 dr에 r제곱 nj네 nj nj의 r에 gr에 sin gr 되겠죠. 자, 여기서는 그 크게 이제 의미를 파악이 좀 그렇게 할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r을 0으로 보낼 때 r을 0으로 보내면 굉장히 작은 r에 모여있는 r을 생각해보면 gr분의 sin gr이 얼마로 갑니까? gr분의 sin gr은 뭐로 갑니까? 극한에서 나온 게 있죠? gr분의 sin gr은 뭐가 되죠? gr분의 sin gr은 뭐가 되죠? 우리 이벤트 씨가 제일 나이 어린가요? 아닌가? 아니다. 아, 안 어리겠다, 참. 아, 미안해. 이거 고등학생한테 가르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0을 할 때 얼마 납니까, 이거? 1. 1이 되죠? 네, 1이 됩니다. 무슨 정리죠, 그게? 응? 어? 리미트 r 0을 가까이 할 때 이거 얼마가 되죠 이게? 이게 1이잖아요 그죠? 1인데 이거 무슨 의미라 그러죠 이게? L로 시작합니다. L로 로피탈의 정리 있죠. 네. 왜 달라요? 아, 너무 쉬워서 까먹었나요? 자, 1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r이 0을 가까이 갈 때 생각해보면 fj가 어떻게 되느냐 를 보면 1로 가까이 갑니다. 1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가 되냐면 얘는 근사적으로 4파이의 dr의 n j의 r의 r제곱 1이 되니까 이래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 요거를 보면, 여러분, 요거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NJR인데,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4파이 R제곱이 뭡니까, 여러분? 4파이 R제곱. 4파이 R제곱이면, 둘러싸는 거죠, 이렇게. 둘러싸서, 요렇게, 보면, 둘러싸서, 둘러싸서 이렇게 속의 반경이 r이고 요 바깥의 반경이 r 플러스 dr이면 요 4파이
R제곱은 요 위에 단면적입니다. 표면적. 표면적에다가 요거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요게 DR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4파이 R제곱 DR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4파이 R제곱이 요 9에 요 표면에다가 DR을 곱을 했으니까 표면적에다가 곱했으면 요거는 얇은 쉘에 뭐가 됩니까? 부피가 되죠. 부피가 되니까 얘는 지금 결국 뭐냐면 얘는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NJR은 뭐죠 여러분? 단위 부피당 있는 차지량이죠. 그죠? 그럼 이게 셀 속에 이제 애톰으로 치면 R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를 다 더하는 거니까 아톰 자체에 대한 거죠. 그죠? 아톰 자체. 아톰 자체에 대한 건데 아톰 속에 들어있는 결국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전자 개수가 되겠죠. 그죠? 전자 개수가 되니까 얘는 근사적으로 FJ가 R0으로 가까이 갈 때 FJ는 그냥 G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톰의 원자 번호 곧 전자 개수죠. 그래서 지금 근사적으로 보면 어타믹 콘택트라는 것을 이제 보면 R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해보니 원자 번호가 나와요. 원자 번호 나오는데 R이 0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R이 0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전자의 분포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위치별로 있는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제 R0이 아닐 때에는 일반적으로 함수를 가지죠. 요게 이제 R의 모양이든 무슨 원 모양이든 그 다음에 이제 SPD 오비탈 모양에 따라서 가지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R이 0으로 가까이 갈 때는 지금 그냥 원자 번호가 나오니까 전자 개수가 나오니까 R0이 아닐 때에는 실제 뭐가 되냐면 실제 전자가 분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F 어타믹 폼팩터는 원자 번호에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에 대해서 실제 원자 주위에 전자 분포하는 전자에 의해서 계산되는 계산값이 어타믹 폼팩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F는 제가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는 the ratio of the radiation amplitude scattered by the actual electron distribution in an atom to get scattered by one electron collided at a point. 다 읽어볼래요 여러분? 소리 내서 시작. 네. 잘 안 보여요? 자, B는 B인데 뭐냐면 B라요. 상대적인 B인데 Radiation Amplitude 그러니까 반사된 그 파의 진폭에 관한 B입니다. B인데 이제 여기 뒤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Actual electron distribution in an atom. 한 애톰 속에 들어있는 실제 전자의 분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일렉트론이 그 포인트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 전자의 분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G라는 게 왜 나왔냐면
얘가 이제 그 애텀에 전자가 지게 있잖아요, 그죠? 지게 있으니까 한 원자 속에 전자 한 개가 포인트로 딱 위치하고 있다면 한 전자가 localized at a point. 그 중심에 딱한 전자 딱 갖다 져 있거든요. 전자 갖다 져 있는데 그 애텀의 주위에 한 전자에 대해서 s 오비탈이든 p 오비탈이 흩어져 있죠, 이렇게.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상대 B가 바로 FJ입니다. 근데 이제 왜 G 값은 어떤 경우냐면 그한 포인트에 그 전자가 G에 다 모여 있을 때, 다 뭐, 그냥 다 점으로 모여 있으면 한 개에 대해서는 G에 일렉트론이 있으면 그냥 G가 되겠죠. 그죠? 그림이 잘안 그려지나요? 왜 김현정 씨가 우리 그림 잘안 그리죠? 자, 그럼 요거를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잠시 쉬었다 할게요.